배우 서영희 슬래시 사진 등호 김창영 기자 배우 서영희가 영화 여곡성 출연 계기를 밝혔다. 방송된 SBS 라디오 파워 FM 서울 경기 107.7MHz 최화정의 파워타임에서는 코너 뭘 해도 되는 초대석으로 꾸며져 영화 여곡성 주연 배우 서영희. 이날 방송에서 서영희는 영화 여곡성을 낳은 친구가 한다고 해서 선뜻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나은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서영희는 그동안 나은 친구가 연기했던 것을 보고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같이 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영희와 손나인이 출연하는 여곡성은 원인 모를 기이한 죽음이 이어지는 저택에 우연히 발을 디딘 옥분, 손나은 분, 이 비밀을 간직한 여인 신씨 부인, 서영희 분과 만나고 상상도 못했던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공포영화다. 한국 공포영화 가운데 가장 무서운 영화로 회자되는 1986년 동명호러 사극을 리메이크했다. 오는 11월 8일 개봉.